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발표였습니다. 안전한 백신 확보를 위해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더니 첫 백신이 스위스에서도 승인이 보류되고 남아공 편의에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한국에서 시행하는 백신의 안정성은 안심해도 된다면서 65세 이상은 맞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유효성 판단을 위한 임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월 공급이 확정된 것은 전 국민의 1.5%인 75만 명분에 불과합니다. 전 국민 백신 접종 호언 장담하던 정부 덕에 정작 감염에 취약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어르신들은 또다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고령층에 집중되는 치명률 감소가 접종 목표라더니 우왕좌왕 정부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이런 발표를 하려고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접종이 빠르며 필요한 물량이 충분하다 자신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백신이 얼마나 안전한지 또 나는 언제쯤 맞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던 국민들에게 오늘 발표는 어느 하나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마지못한 면피용 떠밀리기 발표. K방역의 용두사미를 목격합니다.